고객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는 일단은 가입만 해주고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저를 찾아줄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진심은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상담원이 정말 가입을 해줄 때만 나한테 전화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례에 대해서 고객들이 여쭤봤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주면 고객들은 언젠가는 지금 가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를 찾아주거나 소개권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모든 고객을 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대할 때 모든 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은 항상 통한다라는 거, 저는 항상 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TM에서 뭐 어떤 영업을 하든 가장 쉽고 계약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개권이거든요. 믿고 가입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고객들이 직접 전화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50대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TM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50대 분들이 직장을 구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50대 분들이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캐셔직을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설거지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TM은 내가 초기 자본이 없어도 그냥 입사해서 열심히 해서 그 따라주기만 하면 이제 이 50대 분들은 내가 어디 가서 받는 급여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콜센터에 오시는 50대 분들은 거의 다 전업주부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경단녀이기 때문에 막상 할게 없는데 일단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DB를 다 제공을 해줘요, TM은.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그 급여가 되는데 오히려 퇴근도 안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20대 때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나이로는 항상 이 TM에서는 막내였거든요. 경력만 좀 높았지 항상 막내였는데 너처럼 일을 빨리 시작 못한 게 아쉽다라고 안타깝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50대 여성분들은 친구들도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50대 분들이 사실 끈기나 인내는 열정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나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사명을 갖고 일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나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험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설득, 설명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설득은 고객이 나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서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은 어떤 상품을 고객이 잘알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든 나든 누군가에게 설득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설득을 하려면 오로지 상품 중심인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만 주야 장천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 고객이 내 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려고만 전화를 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설득하려고만 전화를 했구나. 고객이 반감을 사게 돼요. 근데 설명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공감해주게 되고 경청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니즈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고객이 듣고 나서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답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고객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설명은 가장 쉬운 거는 설득은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설명은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고 고객이 그 설명에 자기가 공감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직접 결정을 내려서 유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고객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장점만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은 오히려 의심을 사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상담원 본인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뭔가 꼴리는 게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고객들이 여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론 가입해놓은 보험들을 보면 이 고객의 성향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비갱신을 좋아한다든가 일단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돌려받는 환급형 상품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작게 들어갔을 때는 갱신형으로 상품을 추가하면서 보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갱신형이라는 거는 보험료가 갱신 주기에 따라서 오르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장점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갱신형의 단점을 어떻게 또 보완을 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고객들이 더 신뢰를 하게 돼요. 아, 갱신형은 사실 보험료가 내 나이에 따라서 오른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들은 쏙 감추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또 오해로 사게 되고, 아, 이 사람은 또 나한테 판매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설명을 할 때, 보험은 중간에 납입하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본다라는 거는 그런 단점들은 반드시 고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갱신형도 사실 고객님의 경제활동 활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다가 갱신형에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면 그때 고객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보장을 줄여가면서 보험료를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항상 두 상품의 장점, 단점을 골고루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상형 말할 때는 우선 호기심이 가득하고 흥분해서 업해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지치고 무기력하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담원이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친구다 생각하고 가까이에서 이상형을 내가 설명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일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려보게 돼요. 이상형을 말하는데 무기력하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톤 하나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담원은 정말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울 한번 쳐다보고 웃는 얼굴로 해서 항상 밝은 목소리로 내 이상형을 말하듯이 상품 설명을 고객한테 해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한테 너의 이상형을 말하듯이 상품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고객님 뭐 좋은 상품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이상형을 말하면 막 상상을 하고 품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이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나의 삶이 정말 건강해서 진단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진단을 받았을 때그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막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이상형을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상품에 대해서 정말 니즈를 풀어주고 했을 때 고객이 스스로 상상을 하게끔 해서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결정을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상형의 사례들이 있죠.